애톡쇼입니다. 자, 매년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늘은 사실 가장 핫한 두 섹터 애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에 우리 박유학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우리 허혜민 연구원,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네. 저도 이제 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주워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주워 먹으려면 네.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신 치료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저기 박영 연구위원을 뒤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인텔 7나노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주 사업하고 인텔이 하고 있는 주 사업이 제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갑자기 그 인텔의 7나노,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인텔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 쪽이랑 이제 삼성전자랑은 이제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다른데, 네. 인텔은 이제 PC랑 이 서버 쪽에 들어간 CPU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그리고 자체 팹에서 생산도 하고, 후공정도 자기네가 다 하고, 그래서 완제품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업체인데, 예. 그 인텔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삼성전자는 원래 D램 쪽이 예, 강자고, 메모리 쪽의 여기는 이제 강자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비메모리. 비메모리 쪽 강자고, 예. 비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 파운드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 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 흐름상에서 중간재만 딱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됐으면 이거를 생산을 해야 그렇죠. 되고, 생산이 됐으면 뒷마무리도 해야 되고, 뒷마무리가 다 됐으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인텔의 비즈니스고, 메모리 D램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는 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인텔은 이게 이제 비메모리로 나눠져 있고, 근데 이 중에 파운드리는 이 설계, 생산, 마무리, 판매 중에서 생산만을 담당하는 업체를 저희가 파운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다 하는데, 뭐 저희가 흔히 아는 퀄컴,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업체들은 설계만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생산은 대부분 이제 대만의 TSMC가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삼성전자가 받아서 이제 최근에 그쪽 비즈니스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좀쏙좀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인텔 7나노를 아웃소싱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생산 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 쪽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생산 쪽만 생산 한다고 쪽만.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전에 이제 공정이 10나노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산이 한 1년 반 정도 차질이 생겼었어요. 잠깐만요. 7나노하고 10나노하고 예.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적도가 높은 거예요? 내려올수록 집적도가 높은 거예요? 작아질수록 좋은 거고요. 아, 예. 작아질수록? 동일 면적에 작게 만드니까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반도체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전력도 줄어들고, 뭐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인 이 동작 흐름이 이 스위치랑 비슷한데, 스위치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스위치가 작으면은 속도도 빨리빨리 껐다 켰다 할 그렇죠. 수 있고, 그때 들어간 힘도 작은데, 만약에 스위치가 저희 몸집만 하면 껐다 켰다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힘도 많이 들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이 작아질수록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속도도 아, 빨라지고 이런 강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뭐 하드웨어 규모도 작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퍼포먼스면은 더 작게 만드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면은 원가는 똑같더라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공정 특성인데, 인텔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 공정을 낮춰오다가 10나노라고 하는 공정에 딱 들어가자마자 네. 한번 차질이 생겼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차질이 생겼고, 그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2년 뒤 2022년 한 여름부터 팔려고 했던 제품이 또 7나노 공정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또 양산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제 올해 연말부터 팔려고 하는 이 10나노라는 제품이 1년 반 동안 딜레이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한테 피해를 준 상황이니까, 7나노 때는 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 외에 혹시 모를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봐 TSMC나 이 삼성전자 이런 파운드리 업체를 협력 업체로 좀 데리고 가려는 움직임이 이번에 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제 그 얘기 딱 나고 난 다음에 네. 삼성전자가 5% 올랐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TSMC가 가져갔느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져오느냐 여기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논란들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TSMC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가는 겁니까? 삼성전자로 오는 겁니까? 예. 일단 외신 쪽으로는 TSMC가 일정 부분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대만 업체죠? 예, 대만의 TSMC가 지진이 한번 나야 되겠네, 거기. 예? 과거에 이제 대만 쪽에 지진이 많이 나긴 했는데 또 TSMC의 이 팹들이 지진의 근황제가 보통 이제 동북 쪽에서 많이 나는데 예. TSMC 팹이 이제 서 남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남의 나라 얘기라도 뭐 참 아쉽긴 하네. 예. 그리고 뭐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저희 나라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 되게 우리나라라 하세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 세계 마켓 사이즈가 거의 8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영위하고 있어요. 뭐 디램 같은 경우에 재작년 제일 좋을 때가 100조였으니까 뭐 거기에 거의 이제 근접하는 예, 사이즈를 갖고 있고 디램은 또 이제 사이클 따라서 위아래 예, 매출액 움직이는데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이 나옵니다.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나오고 거기 점유율을 54%, 55%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만의 TSMC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도 인텔 입장에서는 먼저 협력업체로서 거론될 수 있는 게 TSMC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는 그럼 그 두 번째 예, 삼성전자는 두 번째긴 한데 마켓셰어가 순수 파운드리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랑 많은 차이를 낮고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낙수 효과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TSMC가 인텔을 대응하느라 캐파시티나 이런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른 고객들을 좀 가져온다던가 이런 쪽으로 좀 낙수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5% 이상 올라가면서 반도체 이제 그 장비주들도 따라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저기 그 수주를 해오면은 설비 증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TSMC 쪽으로도 저기 그저 같이 그 납품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문제도 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삼성전자 쪽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그 어제 장비들 보면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 PSK 이런 상장사 3개 종목이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와 약간 연관이 돼 있는 회사들인데 해당 업체들은 또 안타깝게 TSMC랑은 거래를 안 해요? 예, 예,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뭔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이게 7나노나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한 2년 뒤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어제 좀 오르긴 했는데 실제로 수주를 받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하려면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럼 뭐 좀 속된 말로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는 아니네요. 예, 기대감은 갖되 이게 너무 좀 예, 시간을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 저기 그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보면 이제 DB하이텍 있잖아요. 예. 그거 완전 꽝입니까? DB하이텍은 이제 뭐 8인치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것도 그건 이제 웨이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8인치가? 제품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 되게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은 이제 12인치 웨이퍼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들 때 저희가 요만한 원 유리 기판에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이걸 웨이퍼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한 12인치 정도 되는 게 메인 비즈니스고 과거에는 이게 8인치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인치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DB하이텍인데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면 이 8인치는 이제 거의 니치 마켓 예, 쪽이에요. 더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랑은 좀 다른 쪽이고. 예.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는 일단 여기서 점점 되게 그 예, 예. 바쁜 데가 또 있으니까 아, 예, 잠깐만 좀 저기 그 물 좀 한 잔 드시면서. 아, 예.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코로나19. 네. 이게 뭐 그 백신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뭐 치료제가 나오느냐 근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까 헬스케어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IT 쪽에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여기 왜냐면 이제 워낙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도 네. 코로나19에 아무래도 관심 제일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 경제나 인류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이제 하느님이 하셔야지. 이제 치료제나 백신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그 제가 인사이트라는 자료를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 그 한 2, 3주 전에 불과 올렸던 백신 개발 현황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띄워드리는 그 PT 네, 네. 같은데 이거하고 불과 2, 3주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도
제가 이제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빨리 백신 개발한 건 사실 처음 보고요. 연식이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그 2-3상 대부분 지금 띄워드린 PT에는 2상인데 이것들이 다 3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3상으로 이제 진입이 됐고 모더나, 시노백도 지난주에 1-2상 데이터 나오면서 3상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바이오엔텍도 지금 3상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은 이제 모더나가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60불, 5-60불 정도 이제 백신 가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그널은 작고 거의 성공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모더나는 저기 그 저 그 이 뭐 그 CEO 많죠. 중에 한 사람이 네. 저기가 있잖아요. 저기 백악관에 그 뭐 스탁옵션 얘기도 좀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 뭐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일상은 이제 일단 저기 그 처음에 이제 그 원리 테스트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알겠고 2상은 조금 더 진전을 하는 것이고 3상이 되고 나면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상하고 3상하고 차이는 뭐예요? 일단 1-2상을 지금 묶어서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성을 먼저 확인을 좀 미리 해봐야 되고요. 3상에서는 실제 예방 백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상 안정성 확인할 때 중화항체라고 하는 이제 그 바이러스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는지도 좀 부수적으로 확인은 하는데 그룹군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백신을 이제 투여한 그룹과 뭐 식염수라든지 이제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으로 나누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을 때 실제 백신 그 코로나에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지금 FDA에서 나온 제 지침은 50% 이상 예방 효능이 있으면 시판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긴급 사용 허가라는 걸 줘서 빨리 공급을 일단 하되 1년간의 관찰 기간을 거쳐서 계속 데이터를 좀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그게 실제 50%의 예방 효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50% 예방 효능을 따지는 거지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약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 효능의 지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모더나 그거 보니까는 몇 주 안 되는데요? 47일 정도. 47일이면은 뭐 한 얼마입니까? 7주? 예, 한 두 달 간격. 두 달 간격. 예. 그러면 1년에 6번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가격도 이제 뭐 만만치 않고요. 예, 예, 예. 그 중화항체가 47일 이후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보통 이제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되는. 근데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는 게요. 네. 계속 맞아야 되기. 물론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좀 부담은 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맞고 빠지고 한 번 맞고 빠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쪽이 좀 빠르니까 이제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SK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백신 공급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백신 공급이 많이 될수록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공급이라고 하면은 물건 받아가지고 푸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만들어서 이제 CMO처럼 여기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천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하버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게 가장 빠르다. 옥스퍼드랑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랑.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이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먼저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노 칸시노라는 회사는 중국 이제 군인들이 항상 마루타가 되는 것에서 좀 안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하다가 먼저 한번 투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임상 진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거의 4분기 정도 되면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했고 바이오엔텍은 10월 달에 시판 허가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공급은 4분기부터 조금씩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 백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치료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치료제는 이제 렘데시비르가 중증 대상으로 먼저 나왔고요. 벌써 그 나온 거죠? 그러면요? 렘데시비르가 이제 제한적인 사용으로 먼저 나왔고
백신 치료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긴 합니다. 백신하고 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백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의 예방 효능이기 때문에 백신이 100%면은 치료제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백신과 치료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일단 먼저 나온 건 렘데시비르고 추후에 나오는 뭐 리제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백신 시기랑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제가 이제 알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깜짝 놀라게 잘 나왔어요. 2분기 때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잘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실적이 잘 나고 난 다음에 주가 잘 안 움직였어요. 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 현황하고 예. 한번 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잘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일회성 이익이 한 1.1조 원 정도 껴있다 보니까 그거 제외해놓고 보면은 사실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랑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2분기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일 이제 오르고 좀 빠졌는데 삼성전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를 좀 회복한 모습이고 이 회복한 이유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보다는 스마트폰 쪽이랑 그 OLED 패널 부분 때문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못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도 네. 삼성전자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양사가 좀 다르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매매하는 걸 보면 예, 예. 삼성전자는 사지만 SK 하이닉스는 파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좀 빠지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위권에서 좀 뒤로 밀리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입지가 탄탄하다 그치, 보니까 예, 예.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먼저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OLED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도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S20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넣었는데 공교롭게 출시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급감하고 스마트폰은 사실 이제 초기에 딱 판매해서 초기 임팩트가 좀 많거든요.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다 보니까 그 제품을 잘 안 삽니다. S20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서 거기에 들어간 OLED 패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뭐 3분기 되면은 노트 이제 출시되고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도 출시되고 거기에다 OLED 패널이 공급되다 보니까 OLED 부분도 3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로 본다면은 하이닉스 쪽은 별로 크게 수혜를 받을 부분이 없고 삼성전자는 예. 이제 그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고 거기에 최근에 또 파운드리 기대감 이쪽도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요 국면이 오기 전에 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서버 디랩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야 되고 네, 네. 여기 이제 서버 디랩이 엄청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 얘기들이 예. 있었는데 그거는 기대만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버가 투자가 되긴 하는데 이 디램도 사실 이제 서버 쪽을 보면 이게 그레이드가 이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네.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버 하나당 디램을 이만큼 사용하는 쪽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서버 하나당 디램을 이만큼만 사용하는 쪽도 있고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비중에 따라 가지고 서버 총 디램의 그렇겠네요. 수요가 변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가장 하단 쪽에 있는 투자가 대부분 예, 주류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언택트 수요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유튜브 시청 많이 하고 뭐 넷플릭스 네, 그렇죠. 이런 거 보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 저가의 서버만 투자해놔도 단순하게 구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하긴 하는데 실제로 디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디램의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아야 되는 저기 서버가 있고 예, 좀 낮아야 예. 되는 서버가 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AI 자율주행차 이런 게 이제 집적도가 높은 서버 쪽이에요. 근데 그쪽은 사실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R&D도 좀 주춤주춤하고 왜냐하면 AI라는 걸 개발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사람끼리 만나서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지금 다 해외 쪽에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 AI나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이제 뒤로.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셨을 때 집적도가 높은 거 낮은 걸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예. 우리 이제 통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왜 저기 그 요즘에 언택 시대인데 네. 이게 왜 저기 그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제 그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풀었네요. 예. 앞으로는 좀 이게 좀 쫙 세분해서 예, 앞으로는 예. 조금 더 예,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우리 이제 저기 그 저 코로나 아, 코로나는 코로나고 네, 네. 어,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제 원래 저기 신약 개발하던 게 있잖아요. 이제 원래 뭐 저기 그 좀 뭐 그 이거 저거 좀 말씀도 바꿔야 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쪽에서 나오는 어때요? 최근에 그 알테오젠이 좀 빅딜을 올해 가장 큰 딜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이제 딜이나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한 관심들, 그러니까 그 수혜주들, 테마주들도 여전히 좋겠지만은 그 원래 펀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은 썩 그렇게 관심 받을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회가 저희는 이제 학회에서 데이터가 그렇죠. 나오고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할 관심이 있는데 3분기는 항상 없는 시기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저기 학회가 비는 네 항상 이제 중순부터는 3분기까지는 이제 약간 비는 시기고 아니 공부한 사람들이 44초 공부를 해야지 뭐 텀을 두고 저희 6월달에 엄청 항상 많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4분기부터 또 열심히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 이제 9월달부터 ESMO 이제 유럽 종양 학회라고 해서 아스코가 이제 사상 최대 큰 암학회인데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못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임상 연구가 좀 덜 됐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9월 달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유럽 종양학회를 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SIT라서 면역항암학회 요새 면역항암제 좀 뜨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또 가려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메드벡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9월 이때 또 학회가 열리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탐방노트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주목해서 많이 썼던 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노려볼 만한 회사로 해서 오스코텍을 최근에 작성을 했고 공장 비즈니스, 그러니까 CMO 쪽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다. 초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회사로 ST팜을 최근에 또 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싱이나 공장 이외에 뭐 새로운 거 없느냐라고 찾으시는 분들 계셔서 나이백 오늘도 지금 주가 한 8% 오르고 있는데 나이백 같은 회사는 이제 많이 묻혀졌고 관심을 못 받았던 회사인데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기술 그 세포 투과를 가지고 있는 기술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소개로 많이 최근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좀 안정적인 그 연구를 R&D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이상한 종목들이 다 이제 코로나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급등락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되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IT 버블이 있었을 때 그 99년, 2000년 이럴 때 전 저기 상장 회사들이 저걸 해요. 저기 그 사업 목적을 추가해요. 아무튼 이상한 저기 그 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 무선 인터넷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제약바이오들은 전부 다 코로나를 다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유한양행도 이름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받는 것 같다. 유한바이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농담도 하는데. 유한 코로나 뭐 이렇게. 그 왕관이니까 왕관 하나 씌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제 그 투자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스크 업체들의 주목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진단 주목을 좀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2차 팬데믹으로 진단 주목하시지만 그리고 나서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이런 거에 주목했었고요. 이제 백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 진단이 3박자가 많은 공급이 돼서 또 경제가 또 완연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테마주는 조금 관심이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뛰어들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경쟁 현황이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그거는 이제 허영곤이 나오셔서 계속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박 의원께서 보실 때 또 네. 우습지 않아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 저기 그 수조 원대를 벌어들이는데도 주가 못 올라가는데 우습다기보다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희도 한 10년 전망해서 뭐 2년 뒤에 뭐 만들고 3년 뒤 뭐 5년 10년 뒤에 뭐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최근에. 저희 뭐 꿈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반도체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인텔 얘기도 우리가 들어서
이것이 저기 그 완전히 속된 말로 왕건이가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이제 대만이 완전히 지진이 나서 좀 생산시설이 다 파괴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 그 소재 쪽에 예, 수출 규제 같은 게 1년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일본 소재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온다는 그 기사들도 있고, 그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재 장비에 대한 저기 그 이 간단한 전략을 한번 좀 세워주시죠. 반도체 소재 쪽은 저희가 뭐 5월 달에도 채널K에 나와서 얘기도 드리고 리포트도 했던 것 같은데, 5월 달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반도체 소재랑 부품 위주로 좀 많이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2-3분기 실적도 좋고 말씀하셨던 그 국산화 이슈도 있고 하니까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소재 부품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뭐 SK 머티리얼스나 뭐 한솔케미칼 같은 업체들 포함해서 몇몇 업체들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이후로 한 두 달 만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네, 네. 조금 오른 업체가 대략 50%, 많은 업체들은 거의 두 배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뭐 홈페이지에 리포팅하긴 했지만 이런 소재 부품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소재 부품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상, 그러니까 버는 것 대비 주가의 레벨이 과거 히스토릭 하이에 거의 근접할 거나 넘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다 더 가기에는 이제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 나오려면은 실적이 더 나오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재밌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를 하면 보인들 실적은 망가집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투자들을 다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본인들의 DRAM이나 낸드 업황을 지키기 위해서 돈 투자를 줄이고 있고,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DRAM이나 낸드 가격이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재 부품 장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니까는 이제 그 수주가 안 나오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수요도 회복됐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도 이제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공급을 증설하는 거에 계획을 바꾸질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들도 그 기대감 붙고 실적도 좋고 하니까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이 양쪽의 이 주가가 반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장비 얘기고. 예. 소재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돌리고 있는 장비에 들어가는 물량은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얘네도 실적이 더 이제 올라가려면 추가 장비가 또 계속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추가 장비에 대한 증설이 다 밀렸기 때문에 소재들도 아마 저희 추정으로 4분기, 1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슬로우다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김이 좀 빠지긴 하는데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잠시 뒤에 제가 토픽을 저기 그 질문 드릴 테니까는 잘 좀 집중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뭐 반도체 장비 소재 50% 100% 올랐다고 하는데 좀 웃음네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올랐고 하루 이틀이면 껌값이죠, 그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실적 발표 시즌이고 실적들을 좀 저기 그 이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방송 시작 전에도 잘 이야기했지만 시즌이 벌어들이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시즌은 뭐 기껏 해야지 시가총액 이제 5조 대고 여기 수십조 대고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좀 정리 좀 저기 그 점검해 주시죠. 네,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주요 제약사들 그리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했고요. 이제 나올 텐데 사실 저희가 실적이 이제 농담으로 나오면 오히려 이제 숫자가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되는데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시즌 같은 경우는 뭐 호실적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회성이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그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기 그 진단 업체들이
그 사이에 사실 저기 그 기술력은 좋은데 실적이 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즌도 보면 맨날 밸류에이션 100배. 맞아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한번 팡 튀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높은 거야 뭐 쌈바도 그렇고 셀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물론 좋은 거는 저도 이제 분위기는 이해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해야 계속 이제 이어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섹터 자체도 진단 밸류에이션하고 치료제랑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삼바셀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최초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빅파마들의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방에 3공장을 거의 수주를 대부분 채우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얘도 저평가받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는 코로나가 저기 수주로 왔지 않았던 말이죠?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묻히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고 뭐 삼성바이오나 삼성바이오 이번에 좀 호실적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는 조금 슬로우되는 그런 경향도 예측이 가능하고 종근당은 다 좋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알고 있기는 그 아드님들이 조금 네, 뭐 노코멘트 미안합니다. 나만 내 저기 그냥 저기 그 마음속 목소리로 저도 이제 제가 종근당 출신이기 때문에 친정이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쫓겨나실까 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예고가 8월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화이자에서 실적이 인플렉트라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3% 정도 미국에서는 살짝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플렉트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의사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영업에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잠시 저희의 실적은 좀 잊어주시는 게 아니 그 병원도 마스크 쓰고 저기 체온 재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영업 사원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탑픽은 종근당 말씀하신 거예요? 종근당 실적이 가장 실적 중에서는 좋고요. 하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분기에 하케 모멘텀 있는 업체들을 3분기 때 좀 잘 추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커버리지 아닌 것 중에서는 뭐 오스코테, 에스티팜 그리고 나이백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반도체 쪽에서는 네. 삼성전자인가요? 아 지금. 사실 그동안은 이제 뭐 아까 얘기드렸듯이 소재 장비 많이 얘기 부품 그렇죠. 많이 얘기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 못 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뭐 디램 증설이 미뤄졌으면 회사에 대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이제 붙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뭐 다음 주 정도 다음 달에 이제 해외 업체들 실적도 많은데. 아마 이 실적 시즌 통해서 하이닉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좀 가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항상 고민이 수요량과 가격. 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좀 저기서 상승 효과를 내면 좋겠는데 네. 두 개가 이제 상반되게 움직일 때 저희 좀 고민스럽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뭐 그 디램 부분의 과거 실적 동향을 보면은 모든 걸 그렇게 했지만 뭐 가격도 보고 출하량도 보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그게 이제 주가로 이어지고 뭐 이런 모습인데 디램은 그 과거의 어떤 그 실적 매출액이랑 출하량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아요. 상관관계를 하면 출하량이 올라갈 때 매출액이 올라가고 출하량이 떨어질 때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거를 저희가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거의 한 8%? 이 정도면 거의 상관관계가 서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0.8 예. 아니 8? 8%는 네. 거의 없는 거예요. 100%가 이제 없는 거죠. 예, 맞는 네. 건데 거의 없는 건데 가격이랑 매출액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디램을 저희가 분석할 때는 출하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가격을 보시는 게 훨씬 좋고 가격이 움직일 때 매출이 움직이고 그리고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를 볼 때도 향후에 가격이 반등의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붙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조금씩 사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예. 저기 그 세종목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울고 가실까 봐.
조금 더 자세히. 네, 예, 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스코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스코텍은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하나는 그 레이저 튜닝, 유한양인이랑 같이 이제 기술 수출했던 레이저 튜닝이 있고요. 요게 이제 국내에서도 조건부허가 신청 이제 8월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뭐 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러닝 로열티가 들어와요. 그리고 올해 레이저 튜닝이 만약에 2, 3상 병용으로 임상 이제 두 번째 마일스톤을 받게 되면 흑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 레이저 튜닝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면요. 지금 경쟁 업체가 이제 타그리소라는 그 항암제인데 이게 17년에 출시해서 19년에 80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레이저 튜닝이 좀 더 싸게 좀 더 안정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점유율 좀 가지고 올 수 있고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0% 정도 러닝 로열티라고 가정을 하면 매년 이제 80억씩 영업이익으로 바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바이오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기술 수출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꿈의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크라고 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지금 이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가 데이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기술 수출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구용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이고 늦어도 아마 내년 1월 JP모건 때까지는 탑라인 발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젝션이 제일 저기 효능이 빠르잖아요. 근데 입으로 먹는 거는 사실 그 좀 효능이 퍼지는 게 좀 많이 감소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효과가 좋은 모양이죠. 이번에 데이터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안 넘어가죠. 근데 이게 이제 경구가 편하니까 이제 경구인데 안전하고 효능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병용으로 아마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어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선호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AXL 억제제라고 해서 이거 팔고 끝이면 사실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팔 게 있다. 근데 요거는 이 시크 다음 걸로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4분기부터의 모멘텀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 ST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T팜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RNA 치료제에 열리는 거에 대한 최대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그 캐파가 이건 약간 그 반도체랑도 비슷하게 이제 공장 비즈니스처럼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그 할 수 있는 캐파가 한 3톤, 4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ST팜이 지금 0.5톤에서 0.8톤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그 만성 질환 쪽 인클리 질환처럼 고콜레스테롤증이나 헌팅턴 치료제 그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 쪽 나오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 수혜 받을 수 있고 코로나에도 증강제 백신 증강제로도 뉴클레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벌써 수주도 CDMO 수주가 19년에 253억 원이었는데 올해 500억 원으로 이제 두 배 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요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만드는 것처럼 ST팜도 앞에 주차장 또 건설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런 걸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주가가 튀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신선한 종목입니다. 이게 과거 오스코텍처럼 오스코텍이 이제 그 치주골로 판매, 그러니까 매출을 내야 되니까 그쪽으로 매출을 내고 R&D를 이제 따로 했는데 나이백 같은 경우도 그 골 이식제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스트라우만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캐시플로우처럼 매출이고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R&D를 하는 회사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네. 지금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도 쌉니다. 저도 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국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세포투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그냥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빅파마하고 이제 두 건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빅파마가 이 회사의 그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케이라스 G-CCC라고 하는 그 이제 항암, 그러니까 그 암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그
그쪽인데 제가 작년에 아스코에서 이 케이라스가 사실 이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암젠이라든지 뭐 그 미라티 이런 회사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인수합병이 좀 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관련 종목 있나 찾아봤는데 사실 없었었는데 이번에 탐방을 갔다 와서 이 회사가 이 케이라스 G12C에 이 회사의 플랫폼을 얹어서 하고 있었었고요. 이게 만약에 효능이 올해 연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내혈관 장벽 투과 될 수 있는 기전도 좀 규명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리버리도 세포 투과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셀리버리도 좋은 회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랑 이제 비교했을 때는 이제 볼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 ST팜, 나이백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제 원래 이제 섹터 애널리시니까 본인 섹터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 또 이제 증권업계 공장에 또 들어와서 공장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장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시장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그 수남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수남매가 돌게 되면은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뭐 욕을 하긴 좀 그렇고 우리 게 더 좋다.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보시죠. 한 1부씩 드릴까요?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어머머머. 네. 그런 그 밀어주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로 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드렸듯이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은 저희 쪽으로 오지 않을까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은 완전 꽝이고. 인텔 쪽은 뭐 기대감은 있으니까 뭐 물론 뭐 제약바이오도 10년 뒤에 얘기하니까 뭐 삼성전자도 2년 뒤에 얘기하는 거 되게 짧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막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너무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신 거죠?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해외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자금 조달이 활발해서 해외 쪽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섹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얘기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가끔 이제 농담으로 순환매가 워낙 되니까 언제 IT 갈 것 같냐, 언제 제약바이오 갈 거냐 이런 것도 많이 주고받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인텔 문제가 나오고 하면서 사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잘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순환매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잘 받쳐주시고 잘 돌아주시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애톡쇼 마무리할 텐데 아이 그럼 좋네요.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네. 잘하면 밤도 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화장실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